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의회에서 부결됐던 도시계획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건축 제한을 풀어주는 대신 지하수 관리 구역을 설정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새로 마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컸던 표고 300m 이상 지역의 건축 제한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공공 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중산간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지하수 자원 특별 관리 구역을 대상으로 나무가 많거나 오름 주변 등 자연 경사도가 10도를 넘으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224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자연 경사도 10도 이상인 30제곱킬로미터 13.4%가 대상입니다. 나무가 있는 지역이거나 경사가 있는 지역은 주요 오름 주변이 되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존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종전보다는 그래도 좀 도민들에게 미치는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러나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전면 허용되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1,900톤을 뽑아요. 상소 모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 반경 얼마 몇 킬로 내에는 가령 뭐 어떤 집을 짓는다든가 뭐 공공 주택이라든가 무슨 관광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규제를 하는. 개정안은 또 자연 녹지에 공동 주택을 지을 경우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동지역에서는 30세대 이상만 허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는 뭐 한 20대 된다든가 읍면적 계획관리 지역에 그 해당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재산권 침해가 있지 않은가. 서귀포 지역 동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시와 비교해서 그 인구수와 그다음에 사업 규모에서 상당히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소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제주도는 의견 수렴과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